내가 방을 파볼까 오늘? 그래, 내가 방을 파보자. 어. 존중, 배려, 사랑. 참여 인원 10명, 말하기 인원 10명.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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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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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아 좋아. 저 개바라지 새끼들. 미친 인간들. 한 10명 정도네요. 예. 왜 강퇴하는데 개새끼야. 수신 거부. 말 걸지 마. 녹초님. 강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몬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내 말 못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자기소개 하시라고요. 어떡해요. 형식을 주셔야죠. 어디 사시나요? 아, 어디 살고? 서울이요. 서울. 몇 살이세요? 33이요. 반갑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80. 말 속도를 조금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화하는 상대방이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존중, 배려, 사랑. 000님. 제목하고 방장님하고 뭐야 이 사람 말 말 네. 똑같은데 말 목소리. 뭐야 아, 이거 이게 뭐야? 000님. 네. 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 살고요. 22살입니다. 네. 도셨죠? 이 개멍청한 년아 내려가 있어. 어, 미친년. 혜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20살 용인 살아요. 20살 용인 반갑습니다. 네. 아몬드님 다시 올리겠습니다. 보셨죠? 네? 제가 뭘요? 미친년 내려가. 쓰레기 같은 년아. 아, 반갑습니다. 방에 들어오신 분들. 예. 네, 들어오신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좀 스피커가 돼야 됩니다. 스피치가 돼야 돼요. 네. 어. 제가 먹는 거냐? 먹지. 배. 뭐?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네요. 아, 정상인님 자기 소개하세요. 네. 25살입니다. 나가. 알로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다스님. 아다스님 나가. 멍멍님. 네. 나가. 감자님. 네, 안녕하세요. 10948님. 네. 나가. 감자님.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하이. 오랜만이에요. 근데 방을 파셨네 이거? 이건 존나 신기한데? 왜 내가 방을 봤을까요? 모르지. 저 방금 전화해서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니 쿠디님도 같이 그 쓰레기들이랑 함께 어울리지 않았나요? 어울린 게 아니라 저는 직업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함으로 토크온을 해왔던 겁니다. 그거 존나 직업 방패인데? 직업 방패가 아니죠. 제가 이게 진짜 즐겁고 재밌었으면 방송 안 할 때도 들어와서 그건 또 맞지, 했겠죠. 맞는 거 아니니? 네. 그래도 이 초에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메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꺼져 버러지 새끼야. 약간 좀 그랬나 보다. 알로에님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2살입니다. 나가. 아 방장되니까 이게 진짜 갑질을 안 할 수가 없네. 강아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 26살이고요 강아지예요. 어디 사세요? 아 저는 근데 해외 살아요. 지랄하니? 감자씨. 아, 감자씨. 네. 왜 지랄이에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 산다 그러니까. 해외 살 수 있죠. 어디 사는지요? 아 저 미국 살아요. 어? 영어로 자기소개 가능해요? 아 근데 자기소개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어, 욕을 하고 그러세요. 죄송한데 저도 미국물 먹고 와서 그래요. 그 공항에서 입국심사에서 탈락하실 것 같은데. 봐봐요. 저도 봐봐 안 살 것 같아 딱 봐요. 감자님이 감자님의 그 감이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강아지님. 네네. 뭐 그럼 영어로 좀 잠깐 프리토킹 할까요? 그니까. 아 코트님 영어 하실 줄 아세요? 왜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그래, 봐봐. 아, 죄송해요. 전중 때려, 사랑. 전중 때려, 사랑. 요. 안녕하세요. 예. 보통씨 반갑습니다. 전중 때려, 사랑. 은퇴한다. 안녕하세요. 예. 이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제가 방을 팠는데 이렇게 그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오히려 좀 남녀 성비가 네. 두 명만 남자고 나머지 분들 다 여성분들이에요. 아... 다 남자를 각자 있잖아요. 개새끼야. 완전히 조개박치네요. 씨발 조개 죽을 거 아니야? 와, 그게 아니고요. 방판 이유가 있네. 아니에요. 제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남자분들이 지랄 맞고 남자분들이 이 남성 호르몬이 흘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토크온 네. 하시는 분들 중에 차라리 여자분들이 좀 더 차분하고 예의 있어요. 인정 네. 인정. 감자 봐봐요. 욕짓거리하고 여자분들은... 시비 걸고 그러잖아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시비 건 적 없고. 토크온을 시작한 여성분들의 처음에 시작점은 정상인의 범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토크온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 쓰레기들 예. 아, 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우 시발 지겨. 이 방에서 가장 그렇게 시발 새끼 도요동 체리 한 마리. 아우 저런 새끼는 문제긴 한데 그런 새끼는 문제긴 한데 잠깐만 네 감자씨 감자씨 왜요? 당신이 이 방 좀 분위기 좀 뭔가 좀 그 낮추는 것 같은데 수준을? 제가 뭘 수준 낮춰? 저 굉장히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지능이 낮은 거 아닐까? 지능이 낮은 건 당신이잖아요 보통 씨. 예스. 아니 저 언제 봤다고 자꾸 시비 거시요? 저 키 1, 키 2 후님? 이희님? 네. 시발이군. 남자분. 아니 감자랑 저 지금 대화의 지분이 너무 지금 보통 씨랑 감자 씨랑 두 분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시비를 거셨죠. 저분 누군지도 모르는 저는. 오고 그분이 또. 어 저거 미친년이냐 아니야? 다른 분들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코트님 따라다니는 개새끼인가요 저거? 언제 저런 새끼가 이 친구한테? 감자님 저 토크는 얼마만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교 종강하고 한 반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새끼 친구였네. 컨셉질하느라. 친구인다. 아니 지금 물을 먹고 많으셔가지고. 이러다가 감자님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 오면은 여보세요? 저... 이거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제 아 근데 감자님 남자분이세요? 제 항상 네네, 말하는 남자예요. 건데 제 원래 아... 목소리고 제 목소리에 대해서 그 원색적인 비난? 그런 것도 멈춰주세요. 코치님 씨발 새끼야. 어 방금 자기 목소리 나왔네. 감자 아까 썩었나봐. 오랜만에 토크온 하나보다. 아니 감자가 원래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뭔가 좀 많이 변형됐어요 지금 약간. 그니요? 네. 발음도 부정확해졌고 오랜만에 토크온 들어온 거 확실하네. 되게 사랑이라는 하나 그래도 감자는 그렇게 괴물이 아니었네. 이 괴물 아니죠 저. 나는 감자님 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현생 살다가 주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네요. 불금이라서. 감자님 안 본 사이에 뚝배기를 많이 맞았나요?
뭐라는 거죠? 미친년 재미없어. 물어보고 본다고? 재미 좋은 놈. 한번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님. 아 네. 꺼져. 아니 진짜 그냥 강태하냐 이거 남자만. 남자 목소리 싫어하고 남자가 역겨워요. 그니까. 왜냐면 남자들이 시비를 많이 걸어요. 감자님은 그래도 이혼 가치가 있잖아요. 저를 써먹는 거죠 저 새끼는. 고트 개지. 어 목소리 자기 목소리 계속 나오네. 정신 새끼야. 컨셉 좀 제대로 유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요즘 자꾸 본인 목소리 나오니까 뭔가 예전에 감자님이 아닌 것 같아갖고 좀 역겨워서. 감자 아, 저분 지금 친구여서 힘들어하세요. 걔 씨발놈이 자꾸 그러니. 감자 동생 고구마. 자 자기 소개 이제 좀 안 하신 분들 좀 이제 토크 지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2님은 하셨죠? 네네.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아 저 아직 자기 소개 안 했어요. 토크 소리 엄마. 아이고. 자기 소개하세요. 예. 인천 사는 22살입니다. 니까. 인천 사는 몇 살이요? 22요. 22살. 예, 반갑습니다. 인천 어디 사세요? 인천 지금 서구예요. 어? 저도 서구. 예전에 마주쳤던 그분인가요, 혹시? 어? 아니요. 우리 그 뭐 아, 그 뭐 벚꽃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구나. 아, 아니구나. 예. 22살. 아, 님. 네. 숨 쉴 때마다 콧바람 소리 너무 심한데 인지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좀 모르면 나가야지. 예. 고혜신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홍대야. 예. 그리고 혜영님은 하셨죠? 네. 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가세요. 고통 세비 엄마. 아, 저 새끼 누구야? 누구예요? 강아지 영어 시키자. 귀 졸다 아프니. 아 잘못 강퇴했네. 힝을 강퇴했어야 되는데 혜영님 여자분 강퇴했네. 아, 괜찮아요. 초대하면 되니까 초대를 할게요 혜영님을. 색독 쩐다. 이게 뭐가 색독이 쩌는 거죠? 난 진짜 색독이 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 알겠습니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질투하는 거 같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혜영님 다시 초대했어요. 예. 다들 방송 보고 들어오셨어요? 방송 안 보고 들어오신 분들 계세요 혹시? 저요. 아 저도 방송 보고 들어온 건 아니라서. 아 그냥 토크온 하시다가. 저는 방송 공중지했어요. 아 근데 다들 여기 왜 들어온 거예요? 코트 소리 한 번. 와 미친인간이네. 다른 분들 방송 보세요? 예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겠죠. 근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가. 저 강퇴 당하신 분 한 50분 넘거든요. 강아지 영어 시키자 넘어가서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기어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혼 가치가 없습니다. 예. 내 사람을 이혼해 먹을라 하세요. 당연히 이거는 제 직업의 순환이고. 네. 예. 그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제가 그냥 토크온 너무...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이거 이 시간을 그리고 이걸 보기 위해서 예 투자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있잖아요. 같이 즐겁게 놀자. 어떻게 같이 즐겁게 놀아요? 사람이랑 짐승이랑 어떻게 같이 즐겁게 놉니까? 마음속으로 이용할게 이러고 겉으론 재밌게 놀자. 저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토콘 이용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역겨운 거예요. 이용 시간이 길면 역겹다. 예예. 예. 롱타임. 근데 왜 나는 좀 저 보통 씨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 또 시작됐다. 좋겠다. 아니 왜 토크온 하는 사람들의 본인이 뭐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왜 예? 토크온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지? 소변이요? 아 미친년. 조용할게요. 이딴 년을 왜 좋아하지 사람들이? 진짜 이해도 안 가고 대화 맥락도 없고. 아무 말이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미친년한테 나중에 버추얼 유튜버 하면 잘 될 것 같대. 와 심각하다 그건. 이렇게 지능 낮은 애한테 무슨 버추얼 유튜버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보통 씨 좀 질투하지 마시고 대화의 yeah. 지분을 좀 분배를 합시다. 오케이 바로 시작. 꺾어 해줄게요. 자 그럼 위에부터 조개 1, 조개 2, 조개 3, 조개 4 이런 식으로 편하게 가죠? 아니 아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코치님? 아니 그러면은 감자 씨 네
감자 씨도 원래 토크온 할 때마다 여자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막 아니, 연락처 알려달라 그러고 예전에 그랬던 게 내 방송에 아니요 그게 그런 적 없는요? 아니 이제 박제가 돼 있잖아요. 없는데 무슨 박제? 없는데 감자는 가짜 조개. 미친 아동복 입고 다니는 병신 새끼 아직도 저러네. 도라이 새끼. 물음표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맞아. 코트 세리엄마. 혜용님. 혜용님은 강태나이다 들어왔고. 아 너무 분위기가 너무 지금 안 잡힌다. 이게 지금 자꾸 딜레이가 자꾸 되니까. 예. 예. 그 말 막지 마세요. 이응이응님. 네네 말씀하세요. 나가세요. 아 좋긴 좋다. 이게 맞지. 좋아요. 감자 씨. 네. 이게 맞죠? 이런 감정 좋긴 하네요 저. 맞아 이거야. 제가 의자왕이 된 느낌? 아 근데 그 방송 안 보고 다들 들어오셨다 그랬는데 30대가 이 방에 지금 한 분 계시죠? 0001님? 저요? 30대라고 아까 32살이라고 했던 분이 누구였죠? 아, 22요 저는 22. 아 0001님 22. 미국산이 22. 아, 미국산이 22. 다른 분. 아. 감자님 좀 제대로 알고 짓거리세요. 코트 치금마. 아 진짜 코트 치금마가 뭐야? 이 정도면 고백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트 친구 엄마 아닐까요? 코트 친구 엄마? 예. 네. 아, 귀가 좋네. 아 스파이크였구나. 아 코트 친구 엄마였구나. 아니 뭔가 아, 저게 코트님. 네네 말씀하세요. 아 저 그냥 그 옛날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 오늘이 지나면 노래 진짜 좋은 거 같긴 해요. 아, 제 노래방 부르거든요. 그 노래요? 어쩌라고. 아 왜냐면 나 전에부터 들었었는데 그거 말하고 싶었어. 노래 진짜 좋았다고. 근데 노래 또 안 내더라고요. 아 노래 내는 거 아니 잠깐만. 노래 코트님도 아 근데 저기 왜 이렇게 노래 좋다고 하는 게 님들한테 뭐 불쾌감을 줬나요? 그건 아닌데 너무 나는 아니 나는 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장한테 얘기하는 건데 대화 맥락이 존나 없잖아. 아니 대화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그런 거죠. 예 그럼. 아 오늘이 지나면은 명곡이 맞고요. 진짜 오늘이 지나면 내일 아냐? 진짜 발라드 메이저 작곡가들이 모여서 네. 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거대 그 정말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대프로젝트. 또 노래 안 내세요? 노래를 내려고 했었어요. 포맨 그 2기 중에서 그 누구였죠 멤버 있었는데. 예. 아무튼 그 포맨 이제 신용재님 나가고 새롭게 결성이 됐어요. 아니 그 포맨님 바뀌었죠 4기로. 그러니까 포맨 그러니까 신용재님 나가고 나서 포맨이 4기로 바뀐 거 아니야? 네 포맨 나가는 건 아니고 포맨이 이제 4기로 이제 리뉴얼. 아 그러면 포맨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야? 포맨 3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3명이 결성되기 전에 있었던 멤버가 원래 2명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지금은 2MB로 그러니까,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개인 방송 개인 활동을 하게 됐고 예. 그런 거죠. 1%로 활동합니다. 예 맞아. 예. 아무튼 뭐 그래서 포맨 이 4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그 앨범 제이가 들어왔었는데 안 했어요 네. 제가 예 아 목소리가 너무 아까운데 아 잠깐만 방아가 아 잠깐만 아 중학교 미치겠다 미친년이 저거 예 아니 무슨 일인데 얘기해 보세요 왜요 아니 방아님이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서 코트님한테 씨발놈아라고 욕해서 제가 참교육 시켰어요 채팅창에서 아 방아 강퇴할게 나이스 다시 열게요 방아 너 조개 호위무사는 처음 보니? 나 조위무사야 조위무사 개리엄마 이거 살살살 씨발 처음 보는 강경이나 그런 거지. 닥쳐 병신아 너. 뭐가? 병신 새끼네 진짜 그냥. 요건 하지 말지. 아 근데 진짜 이 대화 오늘 릴레이를 한 10분도 못 시켰다. 킨지 2시간 넘었는데. 미쳤다 오늘. 아 2시간까지는 아닌가? 코트 형. 아 근데 나는 오늘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영향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크 내에서 브랜드가 됐죠. 지금 이 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랑설레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강퇴당한 사람이. 완전 인간이에요, 토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거죠. 휴, 코트 최대 엄마가... 코트 최대 엄마? 모르겠니, 뭐라니. 코트 최고의 엄마, 이런 뜻이네요. 코트가 최고의 엄마다? 씨발. 나는 아빠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아들어요? 코트 저탱이 벗고 했다였나? 감자야. 왜요? 그러다 뒤진다. 죽여보세요. 감자 설탕 뿌려줘? 조카 병신아. 설탕 뿌린다. 자꾸 휘발리기가 기어 오르네 쟤. 껍질 깐다. 얘 참고 있거든? 너 그만해라. 껍질 까버릴 거야. 어 진짜. 아니 둘이 이렇게 자꾸 너스레떨어 역겹게. 영양가 없는 대화. 휘발기가 자꾸 희비거냐나요. 안 그래? 아니, 코트님 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 주세요. 제가 희비거나요? 그냥 둘이 키스하고 하야. 두 분 되게 어울리시거든요. 친년이. 감자랑 키스하면 되게 텁텁하겠다. 어 못맞춰 희발. 미쳤다 진짜. 아이 대화가 아예 안 되네. 근데 대화가 아니지 대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방에서 가장 맥을 끊는 인간은 솔직히 말할게 이거 보뚱이 네. 때문이야. 그니 딱 보면 알지. 왜냐면 보뚱이가 딱이요? 아 또 저런다. 나 귀를 아예 안 열어나 봐. 아예 열어놨어요. 저 새끼는 사회생활을 하나도 안 해본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느낌 오죠? 저는 그래도 선생님 사님이 너는 사회생활 해서 아 닥치세요 보통씨 이렇게 말하냐? 아 또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돼요 사회생활이. 혹이나 가능하겠다. 고용하겠냐 너를. 아니 근데 보통이가 그동안 너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본인에게만 받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방 파가지고 들어온 건 처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가니까 자기한테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행동을 자꾸 하네. 왜 그러는 거야 보통씨? 제가 약간 너무 관종 짓을 했나요? 애정 결핍인가? 요즘 유튜브 올라오는 영상이 보통 영상들이 많이 지분이 있다 보니까 뭐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는 공무원 마냥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오디오 채우는 거예요 보통씨?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아니면 아그 닥쳤으면 좋겠어요. 대화 릴레이가 돼야죠. 오늘같이 이렇게 꽃밭에 네. 그 중간에 있는데 다른 여성분들에게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씨가 네. 자꾸 말을 막잖아요. 왜 질투해요? 말을 하는 건 왜 질투하냐고요? 예? 왜 질투하냐고요? 내가요? 네. 어 질투를 해야 되나? 아. 안 했는데. 씨발 대화가 안 된다 저는. 맥 빠진다. 아 질투 안 했는데. 감자 씨는 보통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토크하면서 저분 처음 보니. 네. 처음 보니. 아, 변해별 미친년들 다 보긴 했는데. 또 저런 새끼도 신박하네. 신박한 게? 한마디로 이제 보통 씨는 신박한 미친년이다? 네 아니 저건 진짜 컨셉 아닌 것 같아. 저거 진짜 미친년 같아. 아, 어떻게 알았어? 아 감자도 사람 보는 눈이 대박이네. 이게 은근히 목소리는 애새끼 같이 막 내고 모질 같이 굴어도 감자는 확실하게 그 사람 볼 줄 알아 통찰력 있네. 통찰력 있죠. 감자야 왜 입으로 똥 싸? 닥쳐 병신아. 알고지만 씨발 역겨우니까 역겨운다. 아니 완급조절 지린다. 역겨우니까 소리 크게 질라 그랬는데 성대 막으면서 깽 하면서 끝까지 참네. 야무지다. 강태했어 이 개새끼야. 강태했어. 아 미친 새끼. 감자야 하늘 할래? 꺼져.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기소개 안 하신 분들 좀 이렇게 그 토크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안 하신 분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본인이 이제 여자란 것도 알겠지만 여기선 다른 방에서 행동하는 그 토크온 여자들의 그 행동하지 마시고 네. 나다 싶으면은 자기소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저부터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아 씨발. 아이 씨발. I am fucking Kitty온.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 나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오늘 거짓말이야. 왜 그래요? 보통씨 키티 지갑 꺼낼게. 너
설마 내 일본 방송 그거 그 지갑 헬로키티 꺼낸 거 보고 방구석에서 존나 빡에다가 거기서 아이디어 떠올라갖고 키티온이라고 한 거야? 예.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찐이구나. 아니 저 새끼 나 롤 하자 그래갖고 예전에 롤 때문에 잠깐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마랑 같이 이제 롤을 해주기로 해갖고 롤을 했어요. 했는데 닉네임이 뭔데? 엄격한 건데. 엄격한 건데였고 나는 닉네임 소환사명 만들 때 나에 대한 왜 나에 대한 기준이었고. 와. 나에 대한 기준. 그래가지고 저 새끼랑 아예 그냥 이어졌다니까 그게. 근데 저 새끼가 나랑 같이 롤 하려고 만든 닉네임도 아니었고 그냥 약간 닉네임 짓고 뭐 이런 거 할 때 나에 관련된 걸 자꾸 짓고 하니까 보통 자기 캐릭터 만들거나 이런 거 이름 지을 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근데 미안한데 나는 보통이 같은 애랑 뭔가 만나거나 이성적으로 접근이 됐을 때 나는 내 삶을 포기하겠어. 진심이야. 난 저 새끼랑 저런 새끼랑 이어지려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아득바득 별풍선 받고. 네네 말씀하세요. 저분도 밖에서는 정상인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진짜 아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 친구 외출 안 하고요. 저 친구 외출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듣기로는 저 친구 기분 안 나쁠 정도로만 말씀드리자면 그 저 친구한테 이렇게 그 삶을 영위하려면 어쨌건 전기세, 인터넷비, 먹고 자고 이런 거 의식주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 사신대요. 틀은 이제 그 소문에 의하면은 그래요. 부모님이 잘 살고 그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이 이제 대주는 그런 돈으로 인해서 토큰하고 저렇게 아니요,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키티 직업 아니야. 하리보 젤리 넣을게. 하나씩 꺼내 먹어야지. 진짜 미친년이다. 와 씨. 어 씨발 지가 말하고 지가 울려. 웃기잖아 멍청한 새끼야. 진짜 미친. 감당하지 대가리에 싹 맞다 싹. 어? 저거 진짜 감당 안 된다. 맞아 저거 미친년이야 진짜. 와 대박이네. 감자 대가리에 싹 난다 헤헤. 인류 최대 도련변이다 쟤는. 하노이님. 하노이님. 네. 설아님. 네. 네네. 자기소개 안 하셨죠, 설아님은? 들려요, 저?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 네. 저는 24살.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고. 24살 울산 살아요. 울산이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아니, 오늘 이렇게 방에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제가 그동안 토크온을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썩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방에 지금 계신 분들이 이성적으로는 관심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토콘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썩 나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에 들어오신 여성분들이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닐까요? 사람이 저렇게 자화자찬하기도 힘든데 뭐 항상 그렇게 본인 칭찬을 본인이. 아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좀 외모 칭찬을 받았어요. 토콘 하시는 여성분한테 턱선이 좀 살아났다. 그리고 뭔가 요즘 다이어트 하냐.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진짜 개지랄. 와 융띠용 오늘 생일이다 생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인천 서구 사시는 22살 여성분. 네네. 그 타이밍 놓치기 전에. 네. 사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제 사진이요? 아 인천 서구 어디 사신다 그랬죠? 저는 검단 신도시예요. 아 검단 신도시요? 네. 검단 사거리 편한 세상에서 한 3년간 살았었어요. 아 근데 사거 그 검단 사거리랑 여기랑은 조금 멀기는 해요. 엄청 검단 신도시가 또 네 좀 넓은 편이에요. 맞아요. 어디에 계시 어디 몇 동 사세요? 저 아라동이에요. 아 그쪽에. 네. 뭐 어쨌건 뭐 가깝네요.
아, 예. 지금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지금 청라 살고 있습니다. 아, 청라. 예, 청라 로트 캐슬에 살고 있어요. 아, 로트 캐슬. 예. 아, 그러시구나. 22살이시고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어, 저 아직 대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시고. 뭔 소개팅이야, 뭐야, 씨.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아, 아니, 나는 솔직히 보통 씨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말씀하세요. 너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깊숙이 네.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 이건 그냥 발 그냥 살짝 담근 정도도 아니야. 그냥 정말 그냥 물만 쳐다봤을 뿐이야. 근데 나는 알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 그게 뭐냐? 아니, 뭐, 알았어요. 너는 투명하지가 않아. 알았어요. 대화하세요. 질투하니 조새끼. 그치? 암자야. 너 질투란 게 뭔지 아니? 질투하니 저거 질투네? 난 네 말투에 질투 중이야. 정혜인님 반갑습니다. 난 할 수 없는 말투. 반갑습니다. 나가. 뭐가 그렇게 웃기셨어요, 사라님? 네? 네? 아, 어떻게 들렸어요? 아, 전 남자를 혐오해요. 웃음 수준 뒤지게 났네. 보통 씨. 저분 그냥 웃은 거밖에 없는데 지금 아야. 충분히 본인도 본인 대화 여기 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왜 괜히 설아님한테 시비 걸어요? 아, 시비 안 걸었어요. 하지 마세요. 여자들끼리는 또 서로 뭉쳐야죠.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난 여자들끼리 이렇게 그 뭐지? 공감대? 이런 여자들 특유의 공감대는 굉장히 존중을 해요. 어... 우리나라가 이게 패미한테 먹힌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남자들끼리는 뭉치면 서로 분열을 합니다. 서로 헐뜯고요. 예. 뭐 어떤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성 호르몬이 흐르기 때문에 이 뭔가 경쟁 속에서 경쟁 속에서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발전한다. 남자들은 예. 그냥 그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기 무슨 뭐 그 뭐냐 스파르타 그 뭐지 그 안에서 싸우는 그 콜로세움도 아니고 검투사 콜로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이렇게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남성 호르몬 자체가 서로 예. 연대하고 이게 뭉치는 게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그래서 코트님은 여성 호르몬이 유방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는구나. 자꾸 근데 이 남성성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 뭐 여자 여성 유방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 그래서 여유증은요. 여유증은 저탱이가 흘러 넘치는 게 여유증이고요. 예. 그냥 저는 살이 쪄서 여기저기 살이 많이 붙은 것 뿐입니다. 어, 그러면 저한테 저번에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붉은 물이라 하셨잖아요. 네. 호트님은 몸에 부유방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데. 좋아한다. 이거 드림 생각해 준 거 뭐야 이거? 융대융 좋아한다. 아, 웃기긴 웃기네요. 자, 그리고 혜웅님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혜웅님 스무 살이시고? 네. 혜웅님. 네. 아까 그 성대 접지해가지고 목소리 존나 이상하게 냈던 그 여성분 아닌가요? 아닌데요. 저한테 지적받으신 적 없었어요? 네. 오늘 목소리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혜웅님이랑 저랑 오늘 처음 마주친 건가요? 네. 어, 알겠습니다. 20살? 스무 살이래요. 감자 씨랑 잘해 보세요. 두 분 지금 뭐 텍스트로 대화들 나누신 것 같은데. 그 혜웅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감자예요. 그렇죠. 응? 목소리 귀엽고 저런 그. 갑자기? 감자님 왜 좋아하세요? 좋아한 적 없고요. 야 감자 빨개졌다. 당황하네요. 아니 감자님 항상 토크온하신 여성분들 그 개처럼 쫓아다녔잖아요. 뭔 소리예요 자꾸. 감자 완전 자색 고구마 됐다. 자색 고구마. 아 잠깐만요. 지금 제보 들어왔는데 혜웅 씨한테 감자님이 쪽지보냈어요? 아 지랄하지 미친 새끼다. 더러운 새끼.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네. 발발이 새끼. 진짜 지랄하지만 토크온 발발이 새끼. 저한테 어디 사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저거 완전 미친년이. 누구 아니, 말이 진짜일까요? 나 담글려 아니 미친년. 아니 감자야 너 주제에 여자가 좋다 하면 좋아해야지.
그건 아니지. 감자도 저도, 감자 나름대로 지금 현생 살다 왔는데 난 감자를 존중하기로 했어. 왜냐? 저도 취향이 있고 그래. 감자가 그동안 토콘에서 안 보였는데 나는 뭐 현생을 살고 있겠거니 아니면 이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라도 하려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 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건 현생 살다가 여유 있게 그쵸? 다시 토크온 들어왔다는 거 보고 나서 난 감자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뭐 좀 학업 하시다 오신 건가요? 맞아요. 아 대학교도 대학생이라 그랬지? 응. 비영신 새끼. 한심한 새끼. 이 씨발 성지고 졸업년이 뭐 하는 거야? 병신 새끼야. 아니 개돌이야 이 병신아. 호수님은 돈을 많이 벌잖아. 저도 미래니까 창창하죠. 무슨 아니 무슨 뭐 미래 뭔데요? 뭐? 계획 중이고. 감자야 눈 감아봐. 그게 내 미래라고 하려 그랬냐? 재미없어 미친년아. 아. 그게 저... 미래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단다. 근데 너는 심연에 있잖아. 너는 심연에 있잖아. 너는 완전 너는 지금 현실 바다로 따지면 너는 마리아나 해구에 있잖아. 눈 감은 상태로 눈 세게 감잖아요. 그 우주가 보여요. 진짜 미친년. 우주가 보인다고요? 와 진짜 제 저는 미친년이라니까. 진짜 제정신. 제정신 아니라고 쟤. 아 존나 웃겼네. 네. 아 저기 이희님. 네. 아 근데 22살이 맞아요? 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성숙해갖고 그 아, 22살 느낌이 전혀 안 나서. 그니까. 저는 중학생 때부터 목소리가 이랬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죄송한데 실례지만 목소리가 네. 보통 이렇게 약간 보이시한 목소리가 난다라는 거는 네. 그 제가 편견일 수 있겠지만 네. 좀 담배했냐고요? 아니요. 그런 일차원적인 접근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혹시 수염 나셨어요? 수염이 그 남자들처럼 나지는 않고 솜털 정도? 그래요. 키가 몇이에요? 키가 162요. 162요? 네. 몸무게는 여쭤보면 안 되겠죠? 아, 비밀이잖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날씬한 편은 아니시죠? 완전 개말라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개마른 인간은 아니다.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뚱뚱한 사람은 자기가 뚱뚱하다고 은연중에 얘기를 해줘요. 네, 나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난 뚱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심리 상담소. 뚱뚱하진 않으신가 보네요. 약간 뚱뚱 이런 느낌. 날씬한 편은 아니에요. 날씬하진 않고 그냥 보통에서 통통 체형? 총총 통총? 아 보통에서 통통한 정도? 네. 말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30kg대처럼 말라본 적은 없고. 그래요 22살. 아니 대학교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네. 아 그래도 좀 학업을 저기 이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네. 요즘 다 종강 시즌이라서 다들 네. 시간이 많이 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구나. 위인님이 몸매가 좋으시네. 다양한 곳이 통통하다는 거 생각해보면 씨발 보족 보아네. 남자의 통통감 통통은 좀 다르잖아요. 아니 가슴이나 빵댕이가 통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씨. 아, 예. 셀룰라이트 드렁드렁한 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맞나요? 셀룰라이트요? 네. 또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맘모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가세요. 왜요? 마우스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나가. 미엔나님? 미엔니님? 나갔네. 저게 야, 맞죠? 감자야. 야 감자야. 왜? 너도 남자인데 강퇴 안 하는 거 보면 너도 코트님한테 조갠가 보다. 아니죠.
제 애착인형들이죠. 애착인형이. 감자 씨는 이미 제 애착인형이었고요. 리얼돌인가? 그 다음이 보통 씨예요. 아, 어떻게 보면 감자 씨가 보통 씨보다 선배예요. 아 선배예요? 네, 제 보석함 중에 아, 잠깐만 제 보석함에 네? 들어와 있는 게 감자고요. 뭘 개소리야 용신아. 너 장바구니에 안 넣고 보석함에 넣었다잖아. 난 콧대 놀아주는 건데? 뭐야 이거 내 입장에서? 아무튼 뭐 두 분은 제 애착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화하니? 0001님이 지금 토크 지분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괜히 좀 저 죄송하네요. 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나요? 어 네. 알겠습니다. 감자 일마 약간 츤데레네 츤데레 좋으면서. 민지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지야. 민지야. 너 걸레니 네. 그것도 해라. 민지야 오랜만이다 민지야. 안녕하세요. 그래 민지야. 아 뭐야? 존중 배려. 전마 글만해. 존중 배려 사랑. 아 역겹다. 민지야 걸레 탈출했어? 여전하노. 걸레는 깔아도 걸레다 민지야. 아지. 다음에 아 진짜 아 응? 이거 막 응? 아 진짜 개드럽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 저 질병은 치료하셨어요? 네. 이제 좀 간지 이제 좀 그 소양증이 좀 사라졌나요? 아직 좀 간지러워. 민지야 그거 내가 해결 방법 알려줄까? 그냥 pH 4.5로 씻어라야. 재미없어 미친년아. 알았어 민지야. 아 나 그다 아니 그 나 이제 방송 킬 때 오프닝 때 그 보통 씨 나온 거 몇 번 틀었었는데 머리 감다가 이렇게 그 틀어놓고 있다가 빵 터져갖고 아니 보통이 그 뭐지 목소리 톤이 개웃겼어. 민지야 너 걸레니? 민지야 민지야 이 지랄한테 존나 웃기더라고. 재미없어. 재밌어요, 니마. 코에 물 들어갔겠노. 아. pH 4.5가 뭔데 근데? 아 그거 존나 무식하다. 질산성도요. 그거 산성 농도. 어? 산성 이걸 안다고 보통이가? 산성 연기죠. 아 그래서 뭐, 여자분이시잖아요. 기초 교육은 했나 보네. 아 여성 청결제가 그 pH 그거예요? 아, 난 모르지. 여성들만 쓰는 그 여성의 전유물인데. 개조리야 초등학교. 각 그분이... 아니 멍청한 새끼야 여자 여성 청결제 들어가는 그 성분을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워 미친 새끼야 비용식 같은 새끼야 그래 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가세요. 왜요? 내보낼 거니까. 난 좀 이거 많냐? 아 pH 농도를 그때 배운다고? 아 죄송해요 전 그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저는 과학 시간 때 뭐 했더라? 뭐 리트머스 종이었나? 뭐 그런 거 갖다 실험하고 그랬던 기억밖에 안 나네. 누가 뭐 먹는데요? 민지님 라면 빨아요? 존나 더럽다. 네. 라면 빠네. 아 씨발. 유도님 안녕하세요. 나갔네. 이응이응 키웅님. 어 네네. 어우 쥐새끼 마냥 들어와 있었던 게 너무 음침한데요? 아 이야기하고 계시길래. 이 방에 흐르는 기류를 이미 느끼셨을 텐데 왜 안 나가고 가만히 듣고 계세요. 방송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텐데. 아 존중과 배려해주세요. 꺼져. 존중 배려 사랑 오! 존중 배려 사랑 오! 나 오늘 진짜 거짓말 아니라 토코네 사인 스트레스 다 푼다. 와 지금 몇 명 강퇴 당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사람 개 많이 강퇴 진짜 미.. 와.. 이만큼 방해한 사람도 많고 있나요? 아니 이만큼 방해한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2층도 없고. 아 짜식도 우리 코트 형님 성질 까먹었나 보네. 매워 혜영님은 완전 그냥 웃음싸개네요.
그러니까 존나 쓸모없다. 전향 내보내자.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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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부 하지 말랬잖아. 아, 라면 존나 많이 먹네. 아, 더러워, 개 같은 새끼. 나가. 아, 진짜 존나 더러워. 아, 진짜 반장님 굿잡입니다. 진짜 굿잡, 굿잡. 아니, 근데 나 좆됐네요. 11시에 등산방송 가야 되는데, 이씨, 좆됐네. 잘 시간이 없네. 뭐, 벌칙이에요? 아니, 여캠분이랑 같이 그저 등산방송 하기로 해가지고. 어, 그 여캠부는 무슨 죄예요? 아니, 섭외가 들어온 거야, 미친년아. 내가 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치, 보통. 내가 미쳤다고 등산을 하겠냐? 아, 예. 도뚜님, 같이 섭외... 가고 싶죠? 예? 아이, 같이 아니, 가고 그... 싶죠? 제가. 도뚜님, 그럼 뭐, 등산의 목적 그런 느낌인가? 그게 아니라, 저기, 그, 이제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제 여캠분이 섭외가 들어와고 나 놀랬지. 그래서, 누군데? 했는데, 뭐 랄프가 알아 설명을 잘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가자 그랬는데 무슨 방송인데 등산 방송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가는 거죠. 좋다. 이렇게 유명해요? 나가. 아니 유명하고 안 유명한 거 떠나서 좋다. 코트 살 빼기 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면 되냐. 코트님 등산 갈 때 키티 지갑 가져갈 거예요. 재미없어요. 예. 좋다. 그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는 건데. 22님. 네. 저희 내일 등산 갔다가 네. 그 아라마루에서 좀 볼까요? 아라마루요? 예. 어디죠, 거기는? 아라마루. 아, 아예 모르시는구나. 검단에서 보통 어디로 가세요? 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요. 아라마루가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아라마루. 아니 그 뭐 만나지 뭐 하긴 코트님. 그냥 만나서 그냥 그 인천 서구 가깝잖아요. 가깝긴 하니. 가까우니까 뭐 혹시 뭐 알바 같은 거 하시나요, 22님? 아, 저 주말에 마감 베라에서 일해요. 아, 베라에서? 네. 베라 어디요? 검단? 인천입니다. 아, 그건 얘기가 좀 그러겠다. 네, 조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22님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하죠. 아, 그럼 좀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저만 볼게요. 코트랑 같이 베라 드라이 아이스 먹고 싶다. 아니요, 전 어망구는 외계인 먹을 거고요. 어망구라고 해버리네. 예. 네. 어망상은 외계인 먹을 겁니다. 기 같은 것만 먹노. 닥쳐라. 예. 저거 다 먹지 않나요? 맛있는데. 맛있긴 한데. 뭐 어떤 거요? 엄마는 외계인이야. 그게 제일 베스트셀러 아닌가요? 맞아요. 아 근데 나는 베라 아이스크림 존나 별로 맛없던데. 오.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파스텔이에요. 그것도 우유 맛있지. 우유 100% 들어가 있는 그 롯데 가맹점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아가코트는 입맛이 까다롭다니까. 이게... 아니 원래 그게 맛있어 진짜로. 우유 휴양...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휴양차이지 휴양차이. 아니야. 그 튀기는 건 안 좋아하세요? 막 슈팅스타 막 이런 거? 어, 그것도 좋아요. 저 입안에 들어가서 그 저기 뭐 그 이빨로 앞니빨로 물 좀 살짝 물으면 터지는 맞아, 맞아. 거. 우유랑 커피, 네. 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거나 먹으니까 부유방이 생기잖아요. 왜 유방 거려. 왜 신비성 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랄. 아이엠 사이언스. 아 22님 빨리 저기 저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주세요. 아 근데 인스타는 좀 상관이 없는데 막 만나는 건 조금 방송에서는 안 까요. 예. 만나는 건 아닌지 그치. 네가 왜? 오빠 자기 조카뽀이 되는 새끼 만나고 싶지까지. 어 이거 쪽지 안 보이나요? 어 코트님. 아 나 쪽지 거부져 있나 보다. 잠깐만 잠깐만요. 감자야. 이거 뭐야? 아, 어? 감자. 쪽지 돼 있어요. 병에다. 주세요, 쪽지. 어, 티슈 있다. 아이고, 근데 이거 자리가 예초 이 자리였어 갖고. 예. 감자야, 그동안 당했던 서러움을 우리 둘이서 손을 잡고 코트한테 푸는 거야. 공개 아니냐? 어때?
비공개 걸어야 될 때 공개면? 아니 나 들어가자마자 비공개 좀 걸어주세요. 아직 좀 안 들어갔어. 씻지 말고 감자야. 잘 생각해봐. 나 좀 말 좀 그만 걸어 인연아. 10년이? 이거 아이디가 이게 골뱅이가 들어갈 수가 있나? 아 근데 저 계정을 못 잠궈요. 보인다. 인플루언서잖아. 인플루언서 아닌데? 아니야, 나 사실 뭐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공개하죠 방송이요? 아 공개는 좀 그렇고.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는 안 되고. 통통하시네. 네, 저 날씬하지 않다고. 와, 좁됐다. 이래서 통통하단 말 나왔다. 좁됐다. 나 아니 언니 뭐 난 좀 불리. 안 돼. 왜? 나한테만 보여준 거니까. 너가 깊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감자야. 너 노출한 거 아니냐? 아 감자야, 너 눈치 좀 있어라. 진짜. 아니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저 서구 산다길래 반가워서 그런 거죠. 검단 아니면 저 검단 진짜 살았으니까.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검나? 아 이거는 저기 뭐야 그 편집을 해드릴게요. 예. 그 영상에도. 그게 맞네. 랄프가 고생하겠네. 아니 저랑 친구인데 이니. 아 코맹맹이 소리 족같네. 인스타 막판하지? 인스타 막판? 인친? 0001님. 너 싫대. 일단 말하네. 0001님. 네. 그 말씀을 좀 너무 안 하셔서. 네. 0001님 무슨 뭐 하시죠? 0001님은? 저 학생이에요. 아 님도 학생이에요? 대학생? 개나소나 학생이요. 개나소나가 아니라 저게 정상이지. 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아 저 서울 사는 몇 살이에요? 와 완전 조개 파티다. 조개 파티. 서울 사는 28이요. 서울 사는 28이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띠껍지? 제가 띠껍다고요? 네. 띠껍어요. 감자님 왜 저 여성분들만 보면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아니 이거 시비가 아니라 저는 목소리 말투 보면은 그 어느 정도 판별이 되거든요? 저분 남자예요? 예. 토콘 한 3년 하신 것 같은데? 조개 파티 인 디 에어! 그쵸? 뀨님 뀨. 뀨님은 뭐 무슨 일 하세요? 백수겠죠. 아 저는 네 이 아 회사 다녀요. 회사. 무슨 회사야? 화장품. 화장품 무슨? 수출하는. 수출? 아 뭐 그냥 씨 아 전 나온다. 화장품 회사 어디요? 페리페라요? 그건 님이 일하는 데 아닌가요? 님 에뛰드하우스에서 일하잖아요. 네? 님 에뛰드하우스에서 일하잖아요. 예? 에뛰드하우스. 님이요, 님. 에뛰드하우스. 오, 좀 치네. 에뛰드하우스 귀여워. 저기 보통 씨. 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품목이 뭐뭐 있어요? 내 손가 까먹었나 보네. 엄마가 쓰는 설화수 바르지 너. 닥쳐 병신 새끼야. 너 파우더도 없지? 진행시켜. 진행시켜. 또 미친 척 오지게 하네. 끈적이지 않게 파우더를 발라줘요. 키티훈한테요. 맞아. 예. 아 큰일 났다. 잠도 자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토크온을 끄지를 못하겠네. 아 앞으로 이제 내가 방도 좀 파고 그래야겠다. 굳이 다른 방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네. 네, 사람들도 고분고분하고. 개화가 근데 안 요진이니?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도 오히려 여성분들이 다 있으니까 좋지. 존나 그냥 자기만족 아니야? 아니 그 토크온에서 여성분들이랑 뭐 잠깐 있는 거지 뭐 내가 저 사람들 뭐 만나냐? 아까 만난 점이 씹새끼야. 아니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 개새끼야. 이 새끼 태세변환 좋대니. 태세변환이라니. 미친 새끼. 아빠야. 이미지 관리 아니라. 이미지 관리 아니. 도대체
아니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코트 저 새끼가 제일 무서운 새끼 제일. 코트 오빠는 연예인이야. 이미지 관리는 필수야. 저 너는 병신아. 둘이 세트인가요? 정말 영양가 없는 새끼가 자꾸 말하니. 아 근데 저기 세 분이나 학생이잖아요. 혜용님도 학생이죠? 아니요. 아 혜용님 학생 아니시고? 네. 혜용님 무슨 일 하세요? 저 백수예요. 백수시고? 백수. 백수. 백수 먹자 했잖아. 머리에 먹은 것밖에 안 들었네. 요님. 네. 그러면은 회사 다니신 지 회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 지금 이제 3년 차. 3년 차예요? 네. 연차가 좀 쌓일수록 이렇게 좀 연봉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딱히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아, 그러면은 꿀 빠는 거 아닙니까? 개꿀 빨죠. 어, 혹시 세후 얼마 받으세요? 세후 200, 세후면 230 받아요. 230. 오, 나쁘지 않네. 돈 좀 모으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 모았어요? 네네. 왜요? 왜? 그 목표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 그냥 버는 족족 쓰는 편? 네네. 생각이 없는 거지, 병신아. 아, 근데 28인데 그래도 나중에 이제 좀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거 좀 미래 걱정이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 모아야죠. 이제부터. 아, 이제부터 뭐야? 뭐야? 욜로족 아니야? 욜로족? 그치, 욜로족이라고 봐야지. 그냥 병신족이지, 병신족. 너는 감자족이잖아. 문해족, 문해족. 감자족. 돈가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연아. 아니 뭐라고요? 너도 귀엽다. 예? 몇 살이야?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조금 귀엽네. 감사합니다. 돈가스님. 왜요? 뭐야 얘? 뭐 미친년아. 광견병 주사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 코치님 이거 콘텐츠 여염 유발 콘텐츠인가요? 아 이거 그 찐방이야? 그 맨날 토크해야 돼. 이거 좋아한다고 지랄하고. 여염 생길 것 같아. 돈가스님 이 방 왜 들어오셨어요? 존나 크네. 아 저 모르겠고 여자 꼬시러 들어왔어요. 남자예요? 혹시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돼. 언니야 저는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아 돈가스 뭐야 갑자기? 아 노래 한 코트길래 혹시 노래 한번 불러도 되냐 싶어서. 저 실용음악과라서. 본인이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네? 뭐야 뭐 조현병이야 뭐야 뭐라는 거야. 아니 그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아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쉬는 날에서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돈까스님 술 드셨어요? 예의가 너무 없어요.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니 돈까스님 노래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일진 말투 뭐예요 그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못 배워서 그래요.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게 아주 장착되셨네. 됐고 못생긴 거 확인했으니까 빨리 한번 불러보세요. 미친년 아니야? 좀 불러보세요. 진짜 심하다 독도. 혹시 코 아니 코인 노래만 오셨어요? 아니 무지성으로 시비를 거네. 방에 아, 방 제목 안 보이세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말투를 바꾸시라고요. 어떻게 좀 바꿔드릴까요? 사람답게요. 존중을 하라고 존중을. 사람답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 미친년이네 저. 완전히 알고 있어.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니부터 하세요. 실용음악 가라면서요. 아 저 못 배워서요. 아니 실용음악 깔으면서 그럼 실용음악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노래를 배웠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뭐부터 해드릴까요? 아 한번 불러볼까? 근데 좀 태도 좀 똑바로 하세요. 그 태도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그 어디 여기 조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저희 조소기업 대화가 완전 중구난방이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취하셨나? 완전 럭비공 같은 년이네. 어디로 튈지 모르네 이거. 처가 드릴까요? 술 드셨어요? 네? 한 잔 빠른 것 같은데 저건? 어제 사과드릴까요? 방송 보고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방제목 그냥? 아니요 뭐. 그쪽 방송 같은 거 안 봐요. 제가 뭐 시간 많아요? 아니, 많아 보이시는데? 시간이 야, 많아서 두꺼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많은데 굳이 그딴 거에 안 써요. 또 제정신이 아니니? 내릴까요? 아까 내리는 제가 게 맞겠다. 내려 미친년아. 아니 이거는 미친년인데 저거. 아 좀 당황스럽네. 대화가 그래도 욕 없이 그렇게 계속 좀 흘러가고 있었는데.
미친년이네 저거. 나갔다. 아 이제 보통 씨. 네. 롤 레벨업 좀 했어요? 레벨업 안 했는데. 아직도 베이가예요? 예. 죽으세요. 살고 싶어. 교님.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돈 모은다 그랬잖아요. 네네. 뭐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없으시고. 네네. 집에서 이제 나이가 차니까 결혼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별로 안 해요.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네 아예 안 해요. 아 아예 그냥 존중해 주시는구나. 방생이네 방생. 방생. 손톱 내려 사랑. 왜 자꾸 저 짐승들을 풀어놓으시죠? 아니 쟤네도 제 애착 인형들. 아 인형들이구나. 예 귀엽잖아요. 아 그래요? 광병 아닙니다. 저기 그 0001님. 네. 0001님이 사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서울이요. 서울이시고 그럼 서울 사는 사람 두 명. 인천 사는 사람 한 명. 서울 어디 사세요, 0001님? 그 서울대 입구요 근처요. 아, 서울대 입구요. 대학교는 그러면 과가 뭐예요? 저요? 네네. 저 얘기하기가 좀. 과 얘기하는 게 뭐 대학교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아, 저 연극과 다니고. 연극과요? 그게 왜 말하기 어려워요? 그니까 이해가 안 가네. 좀 그렇잖아요. 뭐가 좀 그런데? 연극영화과라고? 와 존나 이쁜가 본데? 아닙니다. 멋있는데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야 연극영화과는 보통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이제 이쁜 사람들 많이 하지. 그리고 독립영화 같은데 나오는 신인 여배우들도 어느 정도 이쁜 분들이 많지. 멋있어요. 혹시 뭐 작품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아직 학생이라서. 아 아직 족밥이나. 네, 감자야 네. 너로 노래 만들었다. 감자 어때? 아니 진짜 싫어 미친. 진짜? 맨날 맥락이 없어 맥락이. 토나 걔 노담년이다 진짜. 진짜 노담년 걔. 마음속으론 좋아하고 있잖아 다 알아. 야 연기 잘하고 대박이네. 나중에 영화 배우가 이제 목표 아니에요? 그냥 영화 배우까지 뭐든 뭐든 일단 연기만 하면 할 수 있다면. 네네. 그걸로 밥벌이만 할 수 있다면. 네 맞아요. 대박이다. 연기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경영 보여주세요. 아니 여자한테 이경영을 왜 보여달라 그래. 진행시켜 보여주세요. 그 오디션 같은 거 나중에 보실 텐데.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뭔가 이렇게 시키실까봐 좀. 아 그래서. 네. 이미 얘기하셨으니까 보여주세요 그래도. 오늘 연기예요. 아 아니 대사 하나만 해줘요 대사 하나만. 이것도 자신감이니. 아니 그거 하나 못하면 어떻게 대학을 다녀요? 그건 맞지. 아 근데 냉철하네. 너무 따갑다 근데. 그러니까 뭐가 따가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너무 따갑네. 저게 28살의 그 연륜이야. 네. 얘기 한번 보여주세요 연기. 깨어지는 연기.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연기 먼저 해봅시다. 그 보통 씨 자신 있는 연기 하나 해주세요. 자신 있는 연기요? 남자한테 그 차여가지고 다시 붙잡는 연기. 오~ 지금 오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시작. 뭐라고요? 자기야. 이봐. 할망구 소리를 내고 있어. 자기야. 아니 이건 약간 네? 남자한테 차여서는 소리 아니야. 근데 덤프트럭에 치여서 난 소리 같은데. 중환자실에서 내는 소리 아니에요? 아 마음이 아파. 아 오케이 해보세요. 이제 0001이 한번 봅시다 연기. 아
제가 근데 좀 노잼 될까봐 좀... 아, 뭘 노잼이에요. 인상 깊었던 그런 연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그 이제 오디션 볼 때 이렇게 레파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야, 노잼 해보세요. 되면 되는 거죠.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보시죠. 키우 발로 짓밟히노 우는 소리 내며. 아 진짜 너무 부담스럽다. 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내성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마비디니 0001 Let's go. 감자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감자님이 그 상대역 연기. 아 근데 연기 그 집중 되겠어요? 저게 맞아? 감자는 EBS에서 나온 청소년 성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냥 매직키드 마술이 그 잡채인데. 지랄하지 마시고. 본의 아니에요. 본의 아닌가요? 저는 거의 아역배우급. 아역배우래? 약간 연기 가능하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가능합니다. 감자를 돌려 돌려 돌림빵. 닥쳐이 병신. 자강 누천이 자꾸 씨발 쨘난이네 병신년이. 감자를 돌려. 너 그러자 식빵이 깬다 병신년. 에이 공공공이 한번 해주세요. 신년이다. 감자를 돌리면 해오리 감자. 아니 난 근데 독백 보고 싶은데 독백. 독백? 응. 그게 연기의 찐이지. 아 그래도 받아줘야 된대잖아. 한번 봅시다. 공공공이 뭐 어떤 연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연기? 상황을 그냥 정해주시면 할게요. 너가 정해.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씨발.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자 갑시다. 이별. Let's go. Let's go. 이별, 이별. 감자님이. 매몰차게 거절하고 0001님이 붙잡는 연기 갈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슛. 꺼봐. 나 너 이제 지렸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꺼져 병신아. 병신아? 아니 0001 뭐야 연기 존나 못해. 존나 못해 그냥. 아니 연기를 연기가 아니 어떻게 이게 대학생의 연기야? 이거 대학생 연기 절대 아니야. 왜냐면 네, 아까 감자가 아니야. 뭐라 그랬지? 나 이제 너 싫어 꺼져 이랬는데 응. 아, 뭐라 그랬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아 어떻게 그래서. 나한테 그래? 이거 이게 감정선이 들어가 있는 거 없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래? 이게 뭐야? 이거는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럼 이거 중학교 학예 수준이야. 초중고 그러니까. 초중고 학예 수준 한 번도 안 해본 수준이야. 제가 그러면 보통 시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츠케 보통씨가 저를 이제 붙잡는 연기예요. 자 레디 액션. 나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뭘 그만해. 이제 떨리지가 않아. 널 봐도 오빠 떨리지가 않는데 왜 오빠 살은 떨려. 잘 봤네. 이영아. 아이 장난 그만하고 그만하자. 나 정말 더 이상 너랑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미안해. 왜 그렇게 됐는데? 처음엔 나도 좋았어. 근데 너 입 냄새 나. 이빨 닦을게. 저게 진짜 연기지. 이빨 딱. 가득 같이 할게. 재능 있는데? 저를 아니 저게 진짜 연기지. 아니 보통이가 연기 더 잘하네. 그러니까 더 잘한다. 어. 0001 병신. 너 어디 가서 연극영화과 그거 하지 마. 그래. 아, 진짜 존나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꿈을. 너무 국어책 읽듯이 했어. 그 발성이 네. 없어 그리고 보니까. 아, 연기를 하려면 발성이 있어야 돼. 그치 그치. 아, 네, 몇 학년이에요? 대학교? 저 이제 3학년이요. 어에? 어에. 졸업반 아님? 졸업반 아니에요. 4학년이 4학년이 졸업반. 3. 4학년이 졸업반이죠. 아 대학은 4년제구나. 아 네. 3년 동안 씨발 뭐 했냐? 진짜 뭐 하고 3년 동안 뭐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뭐 했냐? 아, 열심히. 아, 다시 해 보자. 그러면 공공을 저랑 한번 맞춰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준비해 봐. Let's go. 아, 너무 부담되네. 그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만하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머리 밀었다. 아, 그럼...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너무 일차원적인데? 어. 자, 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이별을 딱 이제 고했을 때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니 싫어. 내가 싫다고. 나 아직도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건 너무 오글거리지 않아요? 아니 뭘 오글거려. 연기에 오글거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허성태님 그 유튜브에 연기하는 영상 찾아보세요. 그 올드보이 그 누구지? 주인공 이름이? 최민식. 오대수. 오대수 그 최민식 연기 진짜 신들린 듯이 했어. 우진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꼬리 살랑살랑 왈왈 이렇게 하는 거 연기 그거 보면은 진짜 살아있어. 40대가 넘어갔는데도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진짜 열정이지. 나 베테랑이랑 비교는 아니지 병신아. 그리고 그 장면 보고 빵 터졌는데. 나 그건 아니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겠지. 근데 없잖아. 맞아 자신감이 없어. 그건 아니야. 뀨님이 되게 좀 그 직설적이다. 아니 잠깐 뀨 해봐 너. 아니 뀨는 난... 자기가 연기자가 아닌데 왜 연기를 왜 해? 맞아. 그냥 들어보고 싶어. 나? 어. 네가 뭔데 씨바. 욕해줘. 욕하면 존나 섹시할 것 같아. 근데 저 목소리 듣기가 너무 거북해요. 아니, 감자. 그냥 내가 해줄게. 감자 씹씹기야. 라고 할 뻔 정신들아. 아니 욕을 할 때 씹새 항상 보뚱이한테 궁금했던 게 씹새끼 하면 되는데 힙새끼야 왜 씨새끼야라고 그래? 저도 발음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힙새끼야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겠지 지금. 감자 닥쳐이 물만두 같은 힙새끼야. 닥쳐이 병신년아. 멍청한 새끼야. 물만두 같은 힙새끼나 존나 웃기네. 감자 대가리년. 아 다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낼 거예요? 주말인데? 0001님부터 저는 이제 종강 했으니까 좀 카페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려고요. 친구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0001님은 좀 중산층인가 보다. 알바를 진짜요? 보통은 알바를 하잖아요. 아 근데 알바도 원래 했었는데 지금 잠깐 안 하고 있어요. 좀 많이 놀겠다. 네, 좀 쉬려고요. 이 워터밤 같은 거 안 가요? 종강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워터밤 지금 뭐 난리 났던데 본인이 좀 약간 인싸 쪽은 아닌가 봐요? 아, 저 완전 집순이어서.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토크는 하고 있겠지. 아,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정기님 토크온 한 거 보다가 온 거거든요. 아. 어쩌라고. 아니, 감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있는데 재미가 없어. 아 씨발 재미가 없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극한의 재미충이네. 아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하는데 그거. 아니 그게. 일상적인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대화하는 걸 오히려 신기하더라도 좋아해. 너무 서로 웃기려고 하다 보면은 막 무례하고 막 무리하게 되고 또 여기 안에서 막 분열 일어나고 진짜 찐으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무 그 자극적이야 그거는. 보통 씨는 질문 안 할게요. 어차피 뭐 뻔하니까. 저도 말할 아니 보통 씨 얘기하지 마시고 네, 보통 씨는 거의 그냥 햄스터잖아요. 난 보통 씨가 햄스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빨 닦고 쳇바퀴 도는 햄스터 있잖아요. 똑같이 매일같이 똑같은 그 플랜으로 살고 있어. 잠을 잘 건데요. 자면서 토토하고 워터밤 갈 거예요. 꿈속에서 워터밤 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예. 잠은 언제 주무실 거예요? 한 3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예. 알겠습니다. 꼭 워터밤 가시길 바래요. 화이팅! 예. 감자는 뭐 할 거예요? 저도 일단 잠을 잤다가 일어나서 토크온 할 거지 뭐. 저는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 어디였나? 자게 해줘? 운동을 하고 약속이 있어, 약속. 아, 약속? 친구들이랑?
그쵸? 어. 어,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뭐 롤이나 하고 그러겠지 뭐. 야, 네 친구들도 다 돼지감자 막 이런 애들이야. 재미없어, 보통은. 그러니까. 맞아요. 네. 강아지님은요? 아, 저는 저도 운동 갔다가 뭐... 어? 어, 강아지님도 운동해요? 네. 오. 케겔 운동이요? 아니 케겔 운동은 똥구멍 저기 그 항문 그 항문 근육 움직이는 건데 미친년 아니야 저거? 아이고 저분이 뭐 출산한 것도 아니고 케겔 운동 왜 해 미친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은근히 근데 보통이가 뭔가 성적인 얘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너 발정 났니? 너 남자 못 사귀어 봤잖아. 아 발정이 왜 납니까? 그냥 하는 소리인데. 내가 봤을 때 보통이 뭔가 좀 은밀한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야, 강아지님 뭐 알겠고 저 그러면 저 뀨님은요? 아 주말에요? 저 네. 아무것도 안 하긴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뀨님 그럼 게스트 방송 나와주시면 안 돼요? 저요? 네. 저 안 돼요. 얼굴이 나오는 게 좀 불편하시군요. 족박이지. 아니요. 족박이지. 그건 아닌데. 아 그 얼굴 나오는 거 괜찮으면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네네 코트님 아니요 아, 코트님 알아가지고 안 돼요. 나를 안다고요? 네네 만난 적 있어요 저희가? 네네 만난 적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만 아 잠 닥쳐 넌 뭐야? 어 진짜 뭐야 코트의 은밀한 사생활? 아니야 언제 만났죠 저희가? 아니 이거 궁금해서 니가 말한 거 숫자 뭐 화장품 숫자 다 구라고. 예 언제 만났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카톡 드릴까요 지금? 네네네. 어? 어? 누구야? 누구지? 여기 톡폰까지 들어 이렇게 아닌 척 하는 거 보면 헐 뭔가 있니? 아 솔직히 다 구라였고 지금까지 말한 거 다 구라고. 헐 님 포엑스알이에요? 아 포엑스알이에요. 포엑스 아 저한테 포엑스알이 지금 카톡 왔나요? 카톡 왔어요. 아 나 차단당했나? 아니 포엑스알이라는 그 돼지들이 이용하는 그 저기 네 그건 이미 예, 그 네, 쇼핑몰이 있는데 애용하시는 그런 사이트고. 아 너구나. 아이고 맞지? 오랜만이네. 아 이제 진짜 방송, 오랜만이에요. 방송 계속 하고 있어요? 잘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접혔죠? 님 저 그 사이트 좀 접힌 거보다 원래 잘 안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저 오랜만에 좀 봅시다. 아 회원 가입할게요. 그렇죠. 제가 서른 살이 돼서. 아 이제 올해로 서른 살 됐구나. 네 만으로 스물여덟이라. 나중에 봐요 우리. 네 좋아요. 언니 사이트 숙주님 방송 재밌게 하세요. 네네네. 시발 쇼핑몰 홍보하러 왔니? 아니 그 쇼핑몰 아니야 쇼 사이트 주고 가는 게 저 친구 저기 그 예전에 저랑 잠깐 만났던 친구예요. 아 진짜로? 네 사귀었던 그 전 여친이에요. 아 아니고요. 네. 어, 진짜로? 네 아니 저한테 아유 뭐 이거 꼬리를 치셨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치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혜웅님은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 오늘 등산 가요. 다들 아 등산 간다고요? 네. 어? 어디 사시죠? 저 용인이요. 용인이요? 진짜로? 등산 가요 아침에. 그래요? 나도 오늘 등산 가는데. 그릴레 형님? 아, 어. 저도 가고. 말 하다 말아. 아니. 아니 미국산 강아지 영어 언제 시켜주냐? 미국산 강아지가. 왜 이렇게 영어에 집착해? 아 영어 아 맞다 그 미국 산다 그랬잖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영어 프리토킹 잠깐 하시죠? 아 저 분이었구나. 아 근데 영어를 막 엄청 잘하진 않는데. 예. 네. 되게 기대를 하셔가지고 그 시청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어 그러면. please introduce yourself. 익명성이 보장됐는데. Please introduce yourself. 진짜 떡볶어. 응? 음? 진짜 떡볶어. 아니 닥치고. 네. My name is 이경영. 컵
하고 존나 돌린다. Where you do live in America?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o you think about? No, what did you say? I couldn't hear you. What the fuck?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okay? I hate you. Go to hell. What can I do for you? I'm coming for you, London. Okay?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okay? Oh, that's so mean. Okay. Get away from me. Get away from me.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okay? Thank you. Something on your mind? My life fire. What are you doing, Pungshin? That's a good appellation. Andaya, you're Pungshin. You are idiot. You fucking idiot. No, you. Hey, Mr. Potato,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okay? You suck my dick. You suck my dick. You are very dirty. Mr. Potato, your peanut is very fucking small penis, okay? Tornado potato. Shut up, big boy. Shut up, big boy, goatee. You got it? Shut the fuck up. 용기 내야지, 병신아. 잘하네. 아, 감자 이게 좀 확실히 대학생의 영혼 좀 다르네. 아, 욕을 하지 맙시다, 좀. 꺼져. 꺼지라고요. 기본적인 해야 되죠. 사시미님, 꺼지세요. 사시미님? 아, 왜 그래 까칠합니까? 아, 이 새끼네. 너 내가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미친 새끼네 이거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너 진짜로 내 성격 까먹었냐? 어? 그만하기로 했을 텐데 왜 또 기어들어와가지고 씨발 또 내 앞에서 알짱거려? 내가 네 졸로 보이냐? 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얘 야래 아이고 꼬맹이들 뭐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재밌어가지고 끄지라 끄지라 이 개새끼야. 그지라 개새끼야. 스바라마 가서 블루베리 스무디나 먹으라 개새끼야. 지역비하를 하지 맙시다. 지역비하 한 적 없는데 뭐 아, 방금 너가 다른 이거 얘기... 너가 뭐 경상도 사투리 쓴다 그래서 뭐 네가 뭐 부산 사나이라도 된 거 같냐? 깡통시장에서 오줌물 받아봤던 새끼가 까부네. 뭐 아니, 네가 뭐 부산에 소속감 있다고 생각해? 아 제가 뭐 언제 뭐 또 소속감 이런 거 입 닥쳐. 사시미 맛스 까불까? 까불지 마. 저 가시나 저 쳐들었나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통은 조심해 이 사람 진짜 깡패야. 무서워요. 이 사람 진짜 깡패. 말하면 뭡니까 뭐라 드는데. 도망갈게. 가만 앉아 있으라니 너. 예. 아 근데 뭔가 좀 사시미님 들어오니까 방 분위기 좀 이상해 칙칙해졌다. 인정? 살짝 더더욱 꿀냄새 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방 분위기 칙칙할 수밖에 없던 게 감자가 쫄았어 지금 사시미님한테. 감자야. 아,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니 쫄았나? 아 지금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내 안 쫄았다. 병신아. 이마 강원도네. 사시미님 나 한번 뜰래? 이 정말 새끼야. 너 개새끼야. 아, 정말 이거 약간 좀 모자라 나갔네. 아 개웃기네. 아 나 잠 얼마 못 자겠다. 좆됐다. 지금 5시간만 자고 바로 가야 되네. 빨리 자요. 네 가야 되겠다. 다음에 봅시다. 수고. 오늘 재밌었음. 수고. 빠이. 예. 수고용. 0001 씨. 네. 안 나가고 이 방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건 저한테 할 말 있나 봐요? 어, 제가요? 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네. 안녕, 나는 키티온. 나는 가볼게 모유 수유하러. 강아지님. 네네. Fuck you, go to hell.